홈플러스의 도성환 증인. 네. 네. 여기 왜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홈플러스가요, 우선 그 노사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강릉점 노조 가입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고 조치하고 감봉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윤리 규정에 위반한 부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사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받았고. 그런데 강원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잘못됐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달에 발표한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홈플러스 등급이 어떤지 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안 좋죠? 개선 명령 받았죠? 네네. 네. 2년 연속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노력을 안 하십니까? 이게 그 법정 확률이 높은 금융 지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아까 그 뭐 사내 규정이 그렇다, 사내 규정 위반했다 하시는데 그 열악한 비정규직한테 그러지 마세요. 또 더군다나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데 앞두고 사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품권, 선물 세트 이런 거 강매해서 실적에 반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또 신규 출점하지 않겠다. 10월 22일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신규 출점 계속 되고 있죠? 그 유통산업 왜 여기 발전협의 네. 합의 이후라는 합의 이후에도 두 건이나 어겼어요. 아, 그 당시 합의할 때는 투자 방어동 직영점 성수동점 이렇게 기습 개점이 됐어요. SSM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10만 이하의 소도시에 진출하지 않은 걸로 그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쌍용 레미콘 101기 증인. 네. 네. 증인은 왜 나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해서 나오신 겁니까? 잘못해서 나오신 겁니까? 네, 일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금년 2013년도 판로지원법 새로 시행령이 신설됐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중기청과 조달청에서 저희 회사 위장 계열사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쌍용 레미콘 임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퇴직한 임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자신들이 운영하던 지방에 있는 사업장을 중소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장 중소기업들은 쌍용 레미콘의 사업장을 통해서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위장 중소기업들은 속은 대기업 소속인데 겉으로는 중소기업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운영하면서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왔던 것이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소속이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그 쌍용의 평택공장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그 8조에 이 소요되는 시멘트는 전부 쌍용용의 것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지독하네요. 여러분 좀 시정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용진 회장님, 증인, 정용진 증인. 예. 이 SSM에 대한 상생법, 유통법 시행으로 그 후에 신세계 쪽에서는 변종 SSM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룹 내에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사결정 시스템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난번 그 이마트 사장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 네. 사실 그런 사업 방향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사업 방향의 결정은
그룹 전략 실장과 그리고 저. 주님도 알았습니까? 네, 저도 알았습니다. 같이 전략회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상품 공급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됐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업계 1위의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까 오영식 의원님이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 다 합친 변종 상품 공급점은 44개예요. 근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예요. 8배가 넘어요. 네. 그런 SSM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상품 공급점 방향으로 튼 결정 누가 내린 겁니까? 그거는 그룹 내에서 그 각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전략 실장 그리고 지금도 책임이 거. 있는 것이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장관님 또 중소기업 청장님 제가 이 금산 분리의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통업과 이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산 분리를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 청장님께서는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아무리 아이디어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유통업체에 잘못 보이는 순간에는 제품을 출시해서 팔 수가 없는 거죠.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유통업체가 온갖 개를 다 내서 아까 장관께서도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도에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상도이 여기에 불려 나오지 않게 위해서 얼마나 언론 로비를 많이 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니까 저런 대답이나 들을 수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과 이 제조업의 분리 이거 한번 제도적으로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유통과 제조업의 분리보다는 유통이 과도하게 제조업을 지배함으로써 제조업의 그런 그 발전을 제한하는 부분은 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제조업을 억누르는 그 구조 네. 자체를 한번 바꾸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적으로 공정 거래도 그런 부분이고 해서 계속 그 정부 차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 정부가 규제 형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제조업의 어떤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해서 유통 자체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적극 찬성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기록을 보면은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 법에 의해서도 지금 공정거래법으로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종 SSM이라고 보는 거는 뭐 여러 전문가들과 또 조사 자료로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사 혼동을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또 경쟁 기업들의 경쟁 슈퍼에 비해서 대기업 상호를 사용해가지고 좀 우월한 걸 할 수 있는 자체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을 꼭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일본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주민 의원님,